보이지 않아도 진짜 우리가 귀신 들린 걸까? 만약 그렇다면 네 집 귀신이다. 은하 씨, 네 장모님에 너 책임져야 해. 진짜 다 나은 거야? 멀쩡하다니까. 난 이렇게 생각한다. 우리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은하 영혼이 우리를 도와준 거라고. 너 영혼 믿는 거야?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니? 하긴 귀신이 들렸대도 가도 영혼이 있다는 얘기나 같다. 나 말이야 줄곧 많이 느끼면서 살거든. 뭘? 은하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들 때가 꽤 있어. 그게 어떤 때야? 어떤 때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현듯 문득문득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. 야 인마, 네가 그러니까 장갑 못 들고 청송 떨고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, 은하 씨 영혼이 도와준다면은 너 유난연 문제도 그렇고 세나 수능은 왜 못 도와주겠는 거야? 어? 도와도 되는 거, 도와서는 안 되는 거, 무슨 그런 법칙이 있는 거 아닐까? 그 법칙이 뭔데? 아 그야 나도 알 수 없지. 야 시끄러. 그저 가벼운 미스테리로 접어치고 넘어가자. 귀신은 무슨 귀신이고 영혼은 무슨 영혼이야? 그런 거 없어야. 그냥 너랑 나랑 다 날뜰에서 났다고 생각하자. 꿈은 뭐야? 너랑 나랑 너도 확실히 꾸었다면서. 너 꾸었다니까 나도 꾼 거야. 혹시 그런 꿈 꾸면 낫지 않을까는 소망이 꿈으로 연결된 거고 그리고 웃기게 나도 나은 거야. 세상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일도 있긴 있어. 너 아까 내가 은하 너한테 보내줄까 했던 거 생각나지? 그래. 은하가 그 말 듣고 자기 엄마 대신 보낸 거 아닐까? 너 그러다 진짜 귀신 오고 살아, 야.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, 너? 왜? 사수하라 그러시잖아. 뭐? 내 점수로 아버지 졸업하신 대학 못 가. 고득점자가 보통 많아야지. 너 300점 안 넘는 거야? 못 넘어. 무슨 걱정이야? 어차피 안 갈 거라면서. 그러니까 고모랑 대판했지. 사수는 무슨 먹고 살이 났다고 사수까지 했어요, 아까? 삼수한 것도 진짜 고모 원프로 드리느라고. 니네 고모는 왜 그렇게 꼭 널 대학에 보내야 하는 건데? 책임이다 그거지 뭐. 우리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. 안 됐다. 잘 쳐놓고도 사수하게 생겼으니. 사수라 어떤 미친놈이야? 사수하다 아저씨 되겠다 너. 결혼하자. 결혼하고 싶지 않아? 응? 하고는 싶어. 그래? 근데 결혼해서 뭐 먹고 사니? 먹고 사는 걱정을 왜 해? 걱정 마. 그건 내가 책임질게. 어떻게 책임진단 거야? 당장 살 집도 없는데. 고모네에서 살면 돼. 우리 집 제법 커야. 고모랑 같이 살자고? 싫어? 싫어 얘. 무슨 재미가 있니 그런 결혼? 고모 거의 집에 안 계시단 말이야. 아침에 나가시면 밤에 들어오시는데 뭐. 그래도 암튼 어른이 계신 불편해. 난 그런 거 하기 싫어. 그냥 너랑 둘이서만 산다면 모르지만 넌 우리 둘 사이에 어른 끼어있는 거 좋니? 그럼 따로 살아. 따로 살 수도 있어. 생활비는 어떻게? 사업한다니까. 걱정 마. 너 군대도 가야 할 거 아니야. 결혼하고 나서 너 군대 가면 나 홀로 집에 그런 거 싫어. 군대 가면 서울사업체 잠깐 고모한테 관리 맡기고 너는 내 부대 근처로 옮겨서 같이 살면 돼.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할 건데? 구상 중이야. 결정되면 알려줄게. 언제 시작할 건데? 내년 3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어. 1월에 결혼하고
한 두 달 준비해 시작하면 돼. 고모가 너 결혼시켜 주실 것 같니? 싸워야지 뭐. 너는? 예,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. 벌써 말씀드린 거야 너? 정식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너무 말 같지 않은지 큰언니도 아빠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. 싹 무시당했어. 그래도 듣긴 들으셨을 거 아니야. 들었지. 옆집 개가 짖는 걸로. 그래도 너 용기 있다. 어? 진짜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? 너랑 키스하려면 결혼해야 할 거 아니야. 내가 결혼한다면 너랑 키스하러 하는 거야. 하러 가자 우리. 어디로? 좋아? 너무 좋아.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. 결혼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할 수 있어. 그래, 그래서 나도 결혼하고 싶단 거야. 으이구, 으이구.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해먹냐, 그래. 깡통차게 만들었어, 깡통차게. 어이구, 어이구. 세나야, 안 돼! 안 돼, 그러는 거 아니야. 못하게 해, 안 된단 말이야! 너 뭐 하는 거야, 지금? 뭐 하려 그러는 거냔 말이야! 내가 뭐... 응? 오리 발내미는 것 봐, 얘? 너 뭐 하려고 그랬잖아! 내가 뭘 어쩌다고 그래? 그냥 키스만 하면 됐지, 왜 자빠뜨린 거야, 그럼? 앉아서도 하고, 누워서도 하고. 너 나 우습게 보지? 그렇지? 그런 거 아니야, 세나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, 우습게 보니까 그러는 거지! 웃겨. 그래, 이제 네 정체를 알았다, 내가. 세나야! 뭐 너, 나 비디오 방송 본 거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, 오해하지 마. 절대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. 잘못했어. 그럴 생각 없었어. 나도 모르게 그냥 미안해. 잘못했어, 나야. 결혼 전에 뽀뽀 이상은 안 돼. 알아? 그래, 알아. 약속해. 약속해. 현아. 어. 너 참 귀여워. 나 귀여워? 무지무지 귀여워. 우리 만화 보자. 내 만화책까지 올게. 만화 보지 마. 재미없게 만화 같은 거 뭐하러 보니? 그냥 앉아 있자고. 앉아. 나 괴롭히지 마, 세나야. 내가 왜 널 괴롭혀? 나 남자야. 누가 아니래? 결혼 전엔 뽀뽀 이상 안 된다면서. 그래, 안 돼. 그러니까 뽀뽀만 하자고. 앉아. 뽀뽀만 하기 괴롭다고. 괴롭긴 뭐가 괴로워. 빨리 앉아. 난 뽀뽀 좋아. 빨리 앉으라니까. 죽여라. 너 뭐라 그런 거야? 아니야. 해, 빨리. 뭐 약속 없어요? 아니. 곧장 들어갈 거예요? 어, 그러려 그래. 왜? 사실은 그 사람 온다 그랬거든요. 집으로? 네. 알았어. 그럼 나 땀 볼 일 보지 뭐. 머리 만지러 미장원 가야 하는데 잘 됐다. 미안해요. 내가 미안해 걸리적거려서. 대전에서는 왜 조용하죠? 몇 시쯤 들어가면 돼? 글쎄. 늦으면 늦을수록 좋죠, 뭐. 알았어. 그럼 내 전화하고 들어갈게. 정말 미안해요, 언니. 아니야, 괜찮다니까.
골라 들어왔어? 아빠 밥 안 하고 어디 갔다 들어오는 거야? 나 밥 안 한다 이제. 뭐라고? 니들 각자 알아서 해 먹어. 나 안 해. 손 놓았어. 볼 것도 없어. 내가 먹었어. 네가 먹어? 먹어봤자 효과도 없는 거 뭐하러 또 지어와. 괜히 먹느라고 고생만 하지. 내 약을 네가 왜 먹어? 내 약 아니야? 착각했구나. 내 약이야. 내 보약이야. 네 거 아니야. 어이구 아까워 죽겠네. 한참에 얼마짜리인데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먹어버려 그래 그걸. 손해봐서 큰 손해다. 밥 안 해? 나 밥 먹고 들어왔다. 찬밥 있더라. 그거 먹어. 아니면 너 좋아하는 그 라면 끓여 먹든지. 아니 빵도 있다니. 아빠 막가파 가기로 한 거야? 막가파? 막가파. 그래 막가파 좋다. 야 맞았어. 막가파다 나. 응? 난 꿈 같은 거 없다. 꿈은 소녀 시절에 꾸는 거고 난 소녀 시절에도 꿈 같은 거 별로 안 꿨던 사람이지만 꿈은 동화 속에나 있는 거야. 현실에 무슨 꿈이 있어? 꿈 너무 없으면 사람이 메말라 못 써. 사막의 모래 아니야? 꿈 없는 사람? 넌 무슨 꿈이 있는데? 좋아하는 여자랑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즐기면서 평생을 격조 있게 살다 죽는 거. 인생이 즐길 일만 있는 거니? 그리고 격조라니? 너 자체가 격조하고 거리가 먼데 그게 가능하겠어? 누난 나 깔아뭉개는데 쾌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알고 보면 나 꽤 격조 있는 놈이야. 편안하고 우아하게, 응? 집에서는 언제나 클래식이 조용하게 흐르고 있고 구석구석 꽃이 안 떨어지고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숙면하고 일어나면 커피향이 집안에 진동을 하고 있고 마누라가 먼저 일어나 커피 빼놓고 기다리고? 아니 그건 꼭 마누라가 하란 법 없어. 누구든 먼저 깬 사람이 하면 돼. 그리고?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동해바다 해 뜨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짐 꾸려 강릉 가는 거야. 예, 느닷없이 그런 사람 난 참 싫더라. 재밌잖아. 어느 날 남편이 들이닥치면서 여보, 3박 4일 짐 싸. 우리 유채꽃 보러 제주도 가자. 스키 타러 용평 가자. 계속 국내에서만 논다? 나라가 부도지경이잖아. 경제 좋아질 때까지 외국 나갈 생각들 하지 말아야 해. 그리고? 난 결혼하면 1년 365일 매일 감동시키며 살고 싶어. 여자가 매일 감동하게 하면서 말이야. 너 우리 유나랑 잘 맞을 것 같다. 걔 그렇게 살고 싶은 애다. 유나는 내 타입이 아니야. 왜 아니야? 미리부터 감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여자 감동시키는 건 별로 재미없잖아. 감동에 무딘 여자 감동시키는 게 즐겁지. 예를 들면 어떤 일로 감동시켜줄 건데? 그건 특급 기밀이야. 말 안 해. 네 와이프 될 여자한테만 비밀이면 될 거 아니야. 말해봐 어때? 나 누나한테도 참 잘하는데 누나는 나한테 감동받은 적 없어? 아니. 한 번도? 한 번도. 네가 언제 무슨 일로 날 감동시켰어? 나야. 네? 우리 아빠 막가파 됐어 언니. 무슨 소리야? 이제부터 밥 안 한대. 각자 알아서만 그래. 그리고 아빠 보약 지어왔다? 내 생리통약인 줄 알았더니 글쎄 그거 아빠 보약이래. 모르고 내가 한참 마셨더니 한 첩에 얼마짜린데 먹었냐고 아까워 죽는다.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글쎄 빨래도 아빠 것만 돌려 널고 우리 건 그냥 그대로 뒀다. 어? 그대로 뒀더라고. 아 몰라. 언니가 들어와 해. 섬유에 따라 물 온도도 다 틀리고 복잡하잖아. 나 싫어. 안 먹었어. 반찬도 하나도 없는데 뭐. 신경질나 죽겠어. 알았어 그래. 들어가 얘기하자. 밥만 먹고 들어갈 거야. 아직 메인도 안 나왔어.
세네. 어? 아니 쥐 있어? 쥐 봤어? 어? 막가빠 아빠도 딸의 비명엔 반응을 보이는군. 뭐야? 나 놀렸단 말이야? 밥도 안 해주고 너무하잖아. 다신 그런 짓 하지 마. 난 네 친구가 아니야. 놀리지 말라고. 알았어? 나 밥 안 먹을 거야. 마음대로 해. 난 먹었어. 여보 이해해. 나 이렇게 살 거야. 인생관을 바꿨다고. 아씨! 아우 이놈의 재채기는 시도 때도 없이. 참 그리고 당신이 장모님 상옥이한테 보냈어? 보내긴 누가 보내. 자네가 불러서 내가 갔지. 상옥이 꿈에 장모님이 와서 만져주셨대. 상옥이도 거뜬하게 나왔어. 기어이 다 봐준 거요? 봐주는 입에 다 봐주지 지지하게 남겨 그럼. 당신 고마워. 고맙게 생각해. 뭔 무슨 그런 천만의 말씀을. 왜 저러지? 여보 당신 왔어? 당신 냄새나. 당신 왔어? 예. 이제 냄새도 맡나 보다. 응? 당신 어디 있어? 어디 있는 거야? 왔으면 한번 나타나봐, 응? 예, 빼줘라. 응? 빼줘봐. 나 빼줄까? 너 하나만 내가 할까? 하기만 해. 당신 왔지? 분명히 와있지, 지금. 나 알아. 안다고. 당신 여기 있는 거 안단 말이야, 어? 아빠 뭐 하는 거야? 아빠 진짜 맛이 간 거야? 너 내 방문 왜 네 맘대로 벌컥벌컥 열어? 니들 방문 그렇게 열면 화내면서 왜 내 방문은 니들 맘대로 쉴 데도 없이 그렇게 막 열어? 이상한 소리 들려서 열었단 말이야. 무슨 소리가 들리든 상관 마. 서로 상관 말고 살자, 우리. 난 너희들한테 상관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상관 말라고. 알았어? 어, 미송. 난데. 나 지금 들어가도 돼? 알았어. 그럼 다시 전화할게. 좋아요. 아빠가 집안일에서 손 떼는 거 좋아요. 대찬성해요. 파출부도 자고요. 그래. 니들 필요하면 둬. 난 필요 없으니까 니 둘이 쓰라고. 됐다, 언니. 파출부 사례는 주실 거죠? 내가 고립이었어? 나 몰라. 파출부 쓰는 사람이 알 일이지. 나랑 무슨 상관 있어. 아빠, 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. 너 공부해서 놔줄 거야? 아빠 정상 아니라니까? 완전 막가파에 정신까지 이상해졌다고. 아깐 글쎄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? 여보 당신 언니? 당신 냄새나. 한번 뵈줘봐. 당신 여깄지? 당신 온 거 안다고. 이거 정상이니? 진짜야? 나 드라마 써? I should light on the night that I pass by. 정상이냐? 아빠가 지금 노래 부르고 다닐 상황이냐고.